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은 부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161표의 반대를 생각하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심지어 엊그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고작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 사범으로 수사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 분과 비교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개인의 양심을 따르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일사오적 같은 매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이라는 개미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개미 지옥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틴 루터킹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찬성 139대 반대 138, 무효 10일 기권 9의 결과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찬성표가 더 많은 부결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161표의 반대를 생각하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 특권을 악용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무려 5차례나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막상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은 의회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지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만능의 보검이 아닙니다. 심지어 엊그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고작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 사범으로 수사받는 이재명 대표를 두 분과 비교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토착 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 탄압했다는 말입니까? 시정 권력을 이용해 사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깡패고 당대표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깡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합니다만 범죄 피해자가 수사 범위를 정하고 검사를 지명하겠다는 나라가 대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당대표를 수사하면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대표 방탄을 위해 3.1절에도 임시국회를 열자고 합니다. 재헌국회 이래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3.1절을 이재명 방탄절로 만드는 것은 3.1절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80년 서울의 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맹화를 남겼습니다. 여기 계신 다수의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은 그 정치적 유산을 계승했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병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따르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을사오적 같은 매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이라는 개미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이 개미 지옥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생, 정치를 삼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블랙홀이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희망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럴 때 책임지고 자리를 벗어던지는 희생 속에서 조직을 구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십시오. 당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앞으로도 공당이 계속 짊어진다면 민주당은 삽시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양심으로 고민했으나 공천의 위협과 부결의 강요에 굴복해 침묵해야 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 마틴 루터킹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